2023년 11월 7일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과학저널 네이처가 상온 초전도체 논문 게재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10월 말 나온다던 LK99 검증 결과도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상온 초전도체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과학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흥미로우셨다면 많은 구독과 인스타 팔로우도 감사드립니다. 때는 2023년 7월. 당시 대한민국은 이토록 사람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뜨거웠었죠. 당시 저는 투자 미팅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차를 딱 탔는데 LK99 속보를 봤습니다. 당시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고려대는 벤처기업과 고려대학교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이루어냈다는 연구를 과학계가 인정하는 SCI급 저널이 아니라 그냥 올릴 수 있는 아카이브에 발표를 했었던 것이죠. 저는 일부 유명 국가기관들의 연구성과를 미리 받곤 하는데 LK99은 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되었고 예고도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대 연구진은 나비랑 이내석의 결정구조인 LK99이라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섭씨 30도에서 0.48% 수축되며 초전도 현상이 발생했다고 연구진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당시에도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연구성과면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프리패스급인데 아카이브에 발표했다는 점, 그리고 연구에 있어 검증할 부분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비유해드리면 여러분의 실력이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인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만 하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국내 과학자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한 LK99의 경우 올해 10월 말 검증위원회가 백서를 출간하며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얼마 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R&D 예산 삭감은 빨라도 내년부터인데 이로 인해 준비가 늦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R&D 예산 삭감 때문에 업무가 너무 많이 쌓이셨다고 합니다. 언제 낼 것이냐는 말에 검증위원회는 정확히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히셨어요. 이처럼 우리나라 연구진이 아카이브에 올린 LK99은 냉정하게 보면 국제학회에서 신뢰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SCI급 저널이 아니라 아카이브에 발표되었다는 것에서 더더욱 그럽니다. 다시 거칠게 비유를 해드리면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할 수 있는 성적표를 들고 일반적인 대학에 입학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7일 올 것이 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네이처가 사실상 유일하게 SCI급 논문으로 발표된 상온 초전도체 논문을 게재,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 연구진이 쓴 논문도 아니고 미국 로체스터 대학이 지난 3월 발표하며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던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이 게재 철회되며 이번에 상온 초전도체가 학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 논문은 섭씨 21도의 대기압 1만 배에서 상온 초전도체를 구현했다는 논문으로 거의 유일하게 학계에서 인정된 상온 초전도체 논문이었고 아카이브에 발표된 것도 아니었고요. 네이처에 발표되었던 연구입니다. 그런데 네이처는 발표된 논문의 자료와 실험 등의 결과가 부정확하며 이런 문제로 인해 논문의 진실성이 훼손됐다고 말하며 게재 철회를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네이처는 한국의 LK99을 언급하며 학계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것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힙니다. 이번 이슈가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발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저널들에 발표되었던 상온 초전도체 논문들조차 철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네이처에 발표되며 사이언스 세계 10대 성과로도 선정되었던 로체스터 대학 디아스 교수의 논문이 철회되었고 작년 8월에는 이 교수가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발표했던 재료의 특이한 전기적 특성에 대한 논문도 철회가 되었으며 이번에는 작년 발표된 네이처 연구마저 철회되었고 해외 학계에 의해 한국의 LK99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발표됐습니다.
이번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이유는 사피엔자 대학의 물리학자 릴리아 보에디가 말했듯 초전도체 학계가 현재 데이터 조작과 표절 등으로 얼룩짐으로써 이 분야를 연구할 연구자들과 학생들을 찾기가 더욱더 힘들어졌기에 연구를 지속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분명 성배를 들어 올릴 겁니다. 지금은 조작과 표절로 얼룩졌으나 저는 세상에 안 되는 과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온 초전도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죠. 존스 호킨스 대학의 물리학자 피터는 이번 초전도체 이슈에 대해서 네이처와 인터뷰를 하며 말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허탈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과학은 멈추지 않습니다.